작가님, 제가 책도 읽고, 작가님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니까, 작가님이 그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갖고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시기 때문에 팬들도 많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주관들을 좀 어떻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아쉽게도 인기는 많지 않고요. 인기는 많지 않고 그냥 주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일상의 선택들을 미루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고 누구를 만날지 혹은 뭐 직장 내에서라면은 가장 작은 일에서 내 아이디어를 내본다든지 뭐 이렇게 제일 작은 일 아무도 훈수 안 두는 일 내가 밥 메뉴 하나 뭐나 오늘 이거 먹을래 한다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경험이나 내가 가장 작은 일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채택되는 경험이 생각보다 큰 만족도를 주거든요.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는 주관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역경을 이겨낸 연예인이나 뭐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진 기업가나 성공한 사업가는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관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근데 뭐 아주 작은 일들에서 자기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이나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메뉴를 잘 아는 사람이나 내가 뭘할때 즐거운지 아는 사람을 주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관을 내비치고 내가 관찰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만족을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들, 뭐 꿈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 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큰 주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사치 부분도 작가님의 주관을 해석한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작은 사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작은 사치랑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는 마카롱. 마카롱? 이잖아요. 뭐 이제 그쵸. 작은 사치란 말이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마카롱이나 뭐 비싼 도넛이나 뭐 그쵸, 그쵸. 그런 것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맞아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깊숙이 해석해 본다면은 저는 어떤 내가 내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내 행복을, 내 인생을 아주 작은 수준에서라도 책임지고 싶어하는 태도라고 여겨졌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사치를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안 만들었으면 하게 되는 거죠. 뭐 일이 너무 많아서 건강검진을 미룬다든지 뭐 저녁에 야근을 하기 위해서 끼니를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젊은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칭찬을 받아요, 주변에서. 너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 책임감 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남들은 아, 이렇게 한 번만 좀 포기해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해야 되지만 나한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죠. 네, 그쵸, 쉽죠. 근데 이제 남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나도 쉬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에 대한 작은 사치조차 미루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쉽게 대할수록 남도 나를 쉽게 대하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굴러다니는 돌에서 이제 가치를 발견해 줄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나도 똑같은 거죠. 내가 나를 쉽게 굴릴수록 남도 나를 편하게 굴리는 거예요. 주말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게 되고, 무슨 야근이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를 가장 먼저 찾게 그쵸.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물론 내가 가장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쵸.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 인생에는 좋지 않은 거죠. 이게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내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맨날 뭐 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이기심은 갖고 살자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마카롱을 먹고 끝나지 않나요 보통? 왜냐면은 네. 제가 이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싫다는 말을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속으로 욕해요. 그냥 뭐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 칼퇴 일이 있는데도 칼퇴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쨌든 저렇게 쉬운데 나는 왜 저 쉬운 일을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는 나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아, 네.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네. 설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의 이유로는 설득이 잘 안 돼요. 바꾸기도 쉽지 않고. 네. 자기 희생이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리적이고 못 들어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글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왜냐면 남을 위해서도 좋아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셨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글 쓰는 거를 업으로도 삼고 있고 취미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실력. 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거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노력의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력의 크기가 뒷받침해주지 않다면은 그 일은 직업으로서 지속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취미로서도 좋아하는 일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유가 취미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든 잘해야 된다. 뭐든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배움과 경쟁 상황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취미에서도 꼴등이 되는 걸 싫어하고 취미에서도 내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그쵸.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가 한심한 나를 바라보는 것만큼 이게 진짜 힘든 게 없거든요. 네네. 집에 와서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이 취미라고 하자면은 왜 나는 음파음파가 안 되지? 왜 남들처럼 멋진 폼이 안 나오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러닝이 취미니까 왜 몇 푼 컷이 안 나오지? 이게 분명히 취미인데도 맞아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건데 근데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일 슬플 때가 꿈이 없을 때보다 취미가 없을 때거든요. 사실 꿈이 없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꿈이 없어도 내 삶은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취미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매번 이제 주말만 기다리고 쉬는 날만 기다리는데도 그날 할 게 없는 삶을 의미해요. 이것만큼 슬픈 게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취미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못해도 괜찮다는 믿음인 거죠. 내가 조금 뭐 남들보다 떨어져도 남들보다 뭐 내가 정한 기준보다 미달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라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즐겼으면 됐어. 그 요즘에 이제 스맨파에서 제가 스맨파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거기서 필독이라는 그 댄서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배틀 했는데 승패가 결정나기도 전에 팀원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즐겼어? 즐겼으면 됐어. 즐겼으면 됐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보다는 일은 안 되고 일은 그게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일 이외의 삶에서라도
즐겼으면 됐어.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꿈중 하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신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는 글을 쓰시면서 이 돈까지 벌고 뭐 영향력도 이제 행사하시게 되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런 삶은 어떤가요? 뭐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를 듣지만은 네네. 사실 그냥 백수라는 말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뭐 제가 네. 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네. 이런 자리를 쉽게 가지지를 못해요. 뭐 제가 얼만큼의 제 책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은 제 책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주변 제 친구들은 네. 전형적인 30대의 네. 그 삶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감성은 필요 없어. 그냥 네. 맥주. 네네네. 난 맥주 마시는 게 좋아. 책 싫어. 네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는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좋아하는 게 일이 되니까 약간 뭐 고충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있죠. 당연히 있는 거는 안 됐을 때 패배감이 가장 크죠.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네. 더 이상 진짜 의미로 이 일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이제 네. 가장 큰 거고 그래서 느끼는 거는 뭐 이 일을 꼭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실패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다시 안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는 당연히 저도 이제 다시 회사에 취업할 생각도 있고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시간이 좋았다면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좋았다면은 다시 생각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취미로 계속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지 저도 이제 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가 그 작가님의 글을 읽어봤을 때는 그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이나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고 작가님의 생각을 굉장히 잘 풀어내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작가님의 책을 이제 구입하고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다 작가님 그 자체를 읽는 건 너무 좋지만 나도 저런 글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뭐 글을 잘 쓰는 방법? 이런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를 아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일상적인 네, 글을 네. 어떻게 보자면은 멋있는 단어들이 없고 어려운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일상에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예전 그 정말 어린 시절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 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는지 화는 언제 내고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으니까 네네. 20년은 넘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긴 세월을 이제 보냄으로써 알게 된 거는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망가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네.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더 많이 웃으셨을 때는 뭐 어버이날 때 굉장히 작은 카네이션 하나 가져다가 네. 원래 제가 뭐 무뚝뚝한 편이었어가지고 네, 네, 그런 네. 식의 애정 표현은 잘 안 했는데 뭐 할머니 사랑해 라고 네. 이제 얘기한다든지 네. 그럴 때 오히려 가장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힘드셨을 때는 네. 철없을 때 뭐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을 그쵸. 하는 순간이라든지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취업에 실패했다든지 대입에 실패했다든지 그럴 때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무너지시는 걸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해 왔고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일상을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제 인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아, 남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 왜냐면은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저와 같은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주변의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일상의 글은 아니더라도 좀 자신만의 글, 그게 뭐 작가님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자신만의 글을 쓰는 노하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주제는 있겠죠. 요즘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수성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코딩이나 메타버스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잘 되는 주제라고 해서 그 글을 썼을 때 뭔가 잘 되고 내가 더 글을 쓰고 싶은 욕망도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공책이나 뭐 컴퓨터, 노트북에 이제 토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글의 깊이는 결국 내가 어떤 주제에 쏟아낸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작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 혹은 뭐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다든지 혹은 연애라든지 혹은 그런 것도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병에 대한 것들도 글을 썼을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주제들이 내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뱉어낼 수 있는 단어들도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쓴다면은 시작도 물론 가장 좋고 잘 쓸 확률도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혹은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이번 호미노문 쉼, 편안함, 안락함 이런 감정이 가장 많이 쏟아진 건가요? 그쵸, 그런 감정을 갖고 싶었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감정을 마음의 편안함을 잘 갖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쓴 책이 아니라 그런 삶을 너무 원했어요. 가장 갖고 싶어서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보다 더. 왜냐면은 저희 이제 할머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할머님이 올해 나이가 95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좀 초연할 때가 되신 거죠. 결국에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공이 아니라 만족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경험해온 삶이 나이만큼 커져서 느꼈겠지만 우리는 정보가 그만큼 너무 많잖아요. 그쵸. 어쩌면 할머니보다 더 많은 비교를 해왔을 거고 할머님보다 더 많은 인생을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비난을 해왔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내 사업이라든지 작은 뭐 나의 가게라든지 그런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간혹 볼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컸고 뭐 제 나름 전 책이 이제 잘 되었고 지금의 책도 나름 이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건 만족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고, 분명히 내 답은 스스로 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가장 바라는 거는 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족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부족할 때 그걸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하루나 좀 밤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길 기도하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 아, 네.